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질문이 하나 이제 들어온 게 있어서 비디오를 만들기보다도 같이 이렇게 라이브로 채팅을 하면서 하는 게좀더 여러분들 질문하고 그다음에 저도 거기에 즉흥적으로 같이 답을 하고 그다음에 또 편집하는 시간도 좀 줄이고 저도 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또 질문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한번 여기에 내 고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참조 삼아 어떻게 보면 제가 뭘다 알아서 말씀드린다기보다도 하나의 선배로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볼 지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제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요. 첫 번째 이제 질문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사실 녹화 버튼 누르기 전에 좀 이야기를 나누는데 건축 설계를 공부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5년제 졸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질문 제가 요약해 드리겠지만, 어쨌든 해외 유학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VR, AR, 그 다음에 뭐, fabrication, 이런 거에 관련돼 가지고 질문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질문을 뭐, 간단하게 한 요약을 해 보면은, 지금 미국 쪽으로 유학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학비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유럽 쪽으로 가는 것도 같이 지금 알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따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누겠지만 어쨌든 건축 그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VR, AR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행하는 학교를 찾고 있습니다. 이 얘기 할 얘기 되게 많아요. 근데 이따가 이제 이야기를 해보고 예를 들면은 뭐 바틀렛이나 사이악, 뭐 GSD 뭐 이런 학교들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에 있는 특별히 왜냐하면 지금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학비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특별히 디자인 혹은 디지털 패브리케이션 쪽으로 연구가 진행 중인 학교를 알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독일에 있는 슈투트카르크 대학에 대한 이제 이야기도 하시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독일어도 공부해야 되지 않나요? 라는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제대로 이렇게 요약을 했나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첫 번째부터 한번 바로 이야기를 나눠보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유학을 준비하는 도중인데 학비 때문에 유럽도 알아보고 있다.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얘기하면은 네. 전 후배님들이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저는 보편적으로 대답하는 게 일단은 다 해보라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인생이 어디서 어떻게 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한국도 그렇고 유럽 아니 죄송합니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제 지원을 해봐라. 예. 그리고 호주 쪽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미국은 토플을 보고 그다음에 유럽이나 뭐 몇몇 학부들은 IRC를 보고 약간 이런 게 조금 에너지가 분산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할 수만 있으면 다 지원해 보는 게 일단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할 수만 있으면 지원 다 해보고 왜냐면 이렇게 지원을 해보면 대충 나와. 내가 어느 정도 선에선 붙고 어느 정도 선에서는 떨어졌고. 이게 왜 떨어졌는지는 알아야겠지만,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선에선 붙었는데 장학금까지 오프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연 지금 이 유학,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원할 거 아니야. 그럼 거기에서 내가 어느 정도 선상인지, 어느 정도 랭킹이 내가 위치하고 있는지를 테스트 해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질문자 같은 경우는 바로 내가 이번에 지원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학교가 되면 좋겠지만 약간 모자라서 한 2순위, 3순위가 됐어. 이런 경우에 사실 약간 한 1년 정도 더 준비해도 괜찮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2순위, 3순위를 돼서 그쪽으로 가서 졸업을 하고 커리어를 쌓아도 좋죠. 그렇게 해도 잘 풀릴 거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좀더 한국에서 경력을 쌓고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해도 잘 풀릴 수가 있어요. 어쨌든 다 내가 하게 달려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전략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여러 군데 동시에 다 지원을 해봐라. 그냥 모르거든, 내가 어디서 어떻게 먹히는지. 예.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제가 진짜 힘들게 한 케이스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친구네 부모님한테도 돈 빌리고, 네. 중국 친구들한테도 돈 빌리고, 졸업한 다음에 돈이 없어서 노숙을 하고, 그랬어요, 진짜로. 그리고 학교 학장한테도 막 이메일 쓰고 이랬거든요. 돈 없어가지고. 저는 일체, 뭐랄까요. 그래서 좀 늦게 시작을 했죠. 30대 중반 때 돈을 벌어야 되니까, 20대 때는.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돈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거는 가장 바보 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네.
돈 때문에 내 인생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한다? 물론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할수 없는 이슈긴 한데, 그것 때문에 못한다기보다도, 제가 그랬거든요, 사실. 그것 때문에 혹시 영어 점수, 그리고 돈 때문에 내가 얼마큼 해외에서 먹히는지, 내가 어디까지 바운더리를 칠수 있는지를 모른다? 이두개 갖고 딱 타협하기엔 제가 너무, 싫었어요, 그게.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만들어서 한 케이스긴 한데, 어쨌든 친구 같은 경우도 일단 지원을 해보면 패키지가 나와요. 패키지가 나오면은, 장학금을 얼마 정도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학교를 갔을 때, 예를 들면 뭐 MIT, 물론 이제 학교와 과만도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해보라는 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 버클리 같은 경우도 되게 익셉셔널하게 제가 학자금이 많이 웨이브가 됐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해봐야 돼. 그래서 예를 들면 MIT 같은 경우는 RAT에 요즘 어떤지 모르겠지만 학교마다 과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 연구 조교라든지 수업 조교를 하게 되면은 전체 장학금의 절반을 면제해줘요. 하프 튜이션을 해줘요. 풀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더 재밌는 게 뭐냐면 그걸 준 다음에 웨이브를 해준 다음에 월급까지 줘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면은 엄청난 이득이야. 이런 케이스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단순하게 이건 이럴 것 같아서 돈이 안 나와, 돈이 안될것 같아 못해 이런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요약 첫 번째 질문을 요약을 하면은 일단은 지원을 싹다 해보고 하는 데까지 그리고 보는 거지 내가 어떻게 먹히는지 그리고 무엇이 잘못했는지 그래서 결과를 받고 갈 건지 아니면 1년 더 준비할 건지 1년 더 준비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것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경력도 쌓고 계속 뭔가를 하는 거죠 전략적으로. 네, 첫 번째 그 질문은 그렇게 될것 같은데, 뭐 피드백 있으십니까? 더 이렇게 이야기 나눌? 제 개인적 생각이고. 네, 저도 막 제가 원하는 학교 뭐 두세 군데만 지원할 생각은 아니었고, 근데 제가 여러 군데 지원해서 거기서 맞는 학교에서 이제 저를 뽑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새로운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든 유럽이든 어디든 일단은 장학금도 잘 나오고 그리고 얼룸나이도 많이 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 학교 졸업생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나 그것도 사실 그 대학교를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인데 그렇죠? 그런 것도 보고 유럽 쪽도 보세요. 아니, 죄송합니다. 호주 쪽 패브리케이션 하신다고 하니까 호주 쪽도 좋은 학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뭐 특별한 질문 없는 걸로 보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서 그 VR, AR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쪽의 교육을 진행하는 쪽으로 가려고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약간 제가 이렇게 좀할 얘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친구가 생각하는 VR, AR 지금 뭘 공부한다고 뭘 공부하신다는 이야기인지 좀 저한테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맞고 틀리고를 체크하자는 게 아니라 친구의 언더스탠딩이 어떤지를 지금 봐야지 제가 그거에 대한 그 팔로잉업 그 앤서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보를 좀더 드리면은 정보를 좀더 드리면은 사실 VR, AR은 그냥 도구거든요. 그냥 방법이거든요. 그냥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는 병원 건물을 지을 거예요. 병원에 대한 패션이 있어요. 병원 건물을 지을 건데 어떤 그뭐 렌더링을 이렇게 할 거예요. 이 라이노라는 툴을 쓸 거예요. 약간 이런 개념이거든요. VR, AR을 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로 보면 물론 더 길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일단 이런 선상에서 지금 친구가 정의하고 있는 VR, AR 내가 건축 설계를 공부했고 석사를 가서 한다는 거는 그만큼 낼로우 다운해서 그 부분에 분야에 프로페셔널하게 된다는 건데 그거에 VR, AR 생각하고 있는 정의가 뭔지 한번 같이 나눠볼 수 있을까요? 제가 VR, AR에 관심이 많긴 한데, 이제 그거를 배우러 간다기보단 그런 도구들을 뭔가 사용해서 하는 작업들을 이제 하는 그런 스튜디오가 그런 사람들이 많은 스튜디오에 가서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스튜디오를 가고 싶어서, 그러니까 저만 갔는데 가서 막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면은 저 혼자 되게 그러니까 뭔가 가서 발전을 이루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런 경험의 기회를 얻고 싶은데, 이제 갔을 때 저만 이런 거를 하면은 되게, 네, 그냥 고여 근데, 좋아요. 그럴 제가, 것 같아서, 네. 친구, 이런 거 관련돼가지고 학교 교수님들이랑 그 상담 받아본 적 있어요? 주변 선배들이나? 없으시죠? 유학이요? 예. 아, 유학은 몇번 있었던 거, 네, 있었어요. 이게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유학은 되게 명확해요. 잘 따라오세요. 제가 지금 드리는 거는 정보예요. 이거는 이게 제 견해가 아니라 정보기 때문에, 팩트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5년제를 졸업하셨으면 지금 비약화가 나왔잖아요. 비약화가. 그쵸? 그리고 이제 석사를 간다는 건 마스터를 간다는 건데, 마스터 뭐 something 되겠죠. 뭐 마스터 오브 아키텍처를 하거나, 뭐 마스터 오브 뭐 디자인 엔지니어링을 하거나, 아니면 뭐 마스터 인 디자인 스터디즈를 하거나,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에마크를 갔어. 비아크라고 에마크를 가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에마크2 같은 경우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에마크2를 들어갔을 경우에는 거기에서는 지금 어쨌든 간에 그 에마크2로서 갖춰야 될 소양들이 있고 그거에 맞춰서 프로그래밍이 제공이 돼요. 그러면 그 프로그래밍 안에서, 죄송합니다. 프로그래밍이라고 해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친구도 그뭐그 비아크 그러니까 5년제 졸업할 때 들어야 되는 수업들 있잖아. 설계 스튜디오 뭐 들어야 되고, 뭐 구조 수업 들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있어요. 있는데, 거기 안에서 목적은 어쨌든 그걸 하는 거고, 과정적 측면에서 VR, AR 같은 거를 활용하기는 이런 테크놀로지도 활용을 해가지고 할 수는 있겠지만,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은, 선배들이나 교수님들이나 좀더 떠러워하게 컨설팅을 받았을 경우에 이 얘기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드는 거예요. 내가 에마크2를 지원을 했어. 에마크2. 자, 에마크2를 지원을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어떤 설계들을 막 해. 예를 들면 공항 설계 같은 걸 했어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하게 그 교수님들이 이제 하는 거는 그 공항 설계에 대한 이제 전반의 것들을 막 이제 가이드를 드리겠죠. 아, 공항 설계에 대해서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물론 그 전에 여러 가지 수업도 듣겠지만, 어쨌든 친구가 졸업 논문 작품으로서 공항 설계 같은 걸 한다고 보면은 그 설계에 포커스가 되어 있겠죠. 그리고 사실 또 에마크2를 지원한다는 건 어떤 의미로 보면 나는 건축가로 계속 내 길을 갈 거야. 라는 스탠스를 이미 잡은 거예요. 디자이너로서. 그러면 거기 안에서 내가 만약에 VR, AR을 써도 상관없겠죠. 이런 테크놀로지 써도 상관없겠죠. 하지만 거기에서 인텐시브한 그거에 대한 가이드는 받을 수 없어요. 가이드를 해주는 프로그램이 아니야, 거기는. 그리고 그 교수님들도 그걸 잘 몰라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네. 자, 이런 트랙이 있어요. 이런 트랙이 있고, 만약에 내가, 뭐 지금 뒤에 말씀해 주시지만, 뭐 패브리케이션을 전공으로 할 거야, 전문으로 할 거야, 아니면 무슨, 저처럼 컴퓨테이션 디자인의 테크놀로지를 할 거야. 그러면 아예 그런 과가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예 달라, 디그리가.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나온 이제 MDS 같은 경우에 GSD MDS 같은 경우도 거기도 요즘은 좀 약간 바뀌었는데 여러 가지 브랜치가 있어요. 제가 졸업한 걸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차피 이거는 그냥 프로그램마다 다른 거니까 GSD MDS 테크놀로지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거기에도 컨센트레이션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중에 뭐 에너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패브리케이션도 있었고 컴퓨테이션 디자인도 있었고. 그러면은 내가 거기에서 이제 2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수업들이 있겠죠. 근데 거기에 포커스는 뭐냐면 어쨌든 간에 내 리서치를 끝내는 게 포커스거든요. 내가 거기서 VR, AR을 잡았어. 그럼 이게 뭐 공항을 타겟으로 하던 무슨 아파트 단지를 타겟으로 하던 상관없어요. 어쨌든 나는 그내 정해진 프로그래밍 안에서 내가 정한 부분을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이게 한국에서만 공부하신 분들이 이 개념이 명확하게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비유를 들어야 되지? 그러니까, 흔히 이제 뭐, 내가 컴퓨테이션이야. 그러면 컴퓨테이션에 관련된 수업대로 쭉 듣고, 거기 관련된 논문을 쓰든지 뭐 작품을 출품을 하고,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기존에 있는 에마크라든지 이런 트랙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그거를 먼저 잘 잡아야 돼요, 일단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첫 번째 질문,
내가 친구는 건축사가 될 거예요? 내가 네? 건축사 라이센스를 딸 거예요? 아, 네네. 그러면은 무조건 에마크, 무조건은 아니고, 그러면 에마크2로 지원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이게 되게 명확해야 돼요, 사실은. 이게 저 뭐라는 원래 에마크2로 이제 지원을 하려고 지원을 했는데, 이제 보니까 그때 네, 찾아보려고 하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MDES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되게 많은 종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알아보지 못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에마크2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퀘션은 그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건축가가 될 거냐,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딸 거냐, 라이센스를 딸고 따가지고 내가 레지스터드 아키텍트로 뭔가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미 비아크를 졸업하셨기 때문에 시험 볼수 있는 자격은 있을 거예요. 미국에서도, 뭐 유럽 가서도. 근데 어쨌든 간에 에마크 2 트랙을,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에마크 2라 부르고 뭐 유럽 같은 경우에 학교마다 같이 다를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어쨌든 간에 건축가 디자이너의 트랙으로 가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 트랙으로 갔을 경우에는 어쨌든 설계를 계속 하시면서 이제 약간 테크놀로지 드리븐된 학교들을 찾으면 되겠죠. VR, AR에 관련돼 가지고 그렇게 보면 좋고, 만약에 내가 나는 일단은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됐고 나는 좀더 뭔가 세분화를 만들어서 프로페셔널한 어떤 전문가가 될 거야. 그래서 뭐 빌딩 에너지를 한다던가, 아까 얘기한 패브리케이션에 내 집중한다던가, 아니면 뭐 컴퓨테이션, 그 중에서도 되게 많거든요. 뭐 구조도 있고 되게 많아요. 전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역들이. 예. 네. 그래서 그 전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역들을 이제 도와주는 프로그래밍으로 갈 것이냐, 마스터 프로그래밍. 그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다는 거를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그렇게 나눠지면은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달라지고 SOP도 바뀌어요. 포트폴리오도 바뀌어요. 그렇게 되면은. 네. 에마크2에서 보는 소양이 있고, 뭐 MDS라든지 뭐 스마크스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그 프로페셔널 디그리에서, 프로페셔널 디그리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전문가가 되기 위한 그 프로그램에서 오퍼하는 거가 바라보는 게 달라요, 기준이. 네, 그래서 그거를 먼저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정도로 이야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추가 질문 있나요? 네. 추가 질문 있어요? 일단 아직 제가 그 조금 그쪽 디그리 관련된 정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근데 학교마다 또 에마크2가 없는 학교도 있고, 그렇게 막 하버드처럼 이렇게 되게 많지 않은 학교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웬만한 학교들 다 그래서 있어요, 프로그램이. 제가 아는 한에는. 네. 뭐 미국에 있는 뭐 네네 흔히 건축하는 사람들 지원하는 뭐 10개 학교 다 따져 보면은 있어요. 프로그램이 하나둘씩 다. 네, 영국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면 느낌상. 이제 예를 들어서 아네 예를 들어서 이제 MDES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이제 졸업하신 분들이 건축 관련 일을 많이 하시나요? 그거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설계 쪽으로도 많이 가시나요? 그 사람마다 다 아. 이거는 뭐랑 똑같으냐면은, 친구 지금 요번에 졸업했다고 말씀했잖아요, 저한테. 네. 그러면은 친구 주변 네네. 친구들 봐봐요. 누가 건축을 하고, 누가 다른 일을 하고, 누가 건축에 비슷한 일을 하고, 다 다르잖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사람마다 자기가 그 걸어왔던 길, 특별히 이제 MDS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전문적인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포스트 프로페셔널 디그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자기가 전문성을 갖춘 상태에서 이제 뭔가를 다 학습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새로운 일을 할 수도 있고요, 건축 일을 할 수도 있고,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프로그램들은 그냥 이렇게 에마크 지원하듯이 지원해갖고 오잖아요. 그럼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이건 저뿐만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했던 선배님들 이야기 들어봐도
왜냐면 MAC1이나 MAC2 같은 경우는 마치 비하크처럼 그냥 가면은 내가 아무것도 몰라도 학교 프로그램이 나를 이렇게 가르쳐줘, 이렇게.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해서 이렇게 키워준단 말이야.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학교 다니면 졸업할 때쯤 되면은 뭔가 나와 있어. 그렇겠죠? 근데 예를 들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박사라든지 석사 이런 것들 보면은 아무 목표 없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도움이 별로 안 돼요. 왜냐면 내가 뭘 공부하고 뭘 해야 되는지 알아야지 들어가야지 전략적으로 그걸 따다닥 해가지고 갈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무라든지 돌아가는 걸 알고 오면 좀더 유리하죠.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예를 들면 친구 같은 경우도 지금 건축 비약을 해봤기 때문에 내가 VR, AR 혹은 뭐 패브리케이션 이런 식의 관심사가 나타난 거잖아요. 그치. 만약에 아무것도 못했으면 내가 뭔지 모르니까 학교 들어가서 보는 거지. 마치 지금 학부 졸업한 것처럼. 네,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그거를 먼저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솔직히 한 20년 전, 10년 전, 그 요즘도 다른 것 같은데, 요즘도 그렇고, 이게 디그리가 꼭 리콰이어먼트로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이걸 하기 위해서 꼭 이게 있어야 되나, 이런 것들 제외하고는 요즘 세상에서는 사실 디그리보다 자기 열정과 실력과 커리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뭐 건축 프로그램 나왔어라고 해서 다 건축 다니는 사람 없거든요. 또 건축 안 네. 했어도 어떻게든 또 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이거를 1년으로 자를 거냐, 졸업 후 5년으로 자를 거냐, 10년으로 자를 거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일단 그 VR, AR 관련돼 가지고는 이거는 이제 하나의 그 도구들이니까, 만약에 MAC2를 갔을 경우에는 어쨌든 그 MAC2의 프로그래밍이 중요하지 VR, AR은 약간 그 2차, 3차 관심사가 될 것이다. 근데 이거를 1차 관심사로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우선순위로 두는 프로그램으로 가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질문은 저도 사실 잘 모르는데, 저는 패브리케이션 쪽에 그렇게 관심이 높진 않아요. 왜냐면 전혀 다른 영역이어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링크를 두개 드릴게요. 링크를 이제 혹시 제가 제 개인 채널에서 인터뷰 채널에서 그 김동일 선생님 제가 인터뷰한 거 혹시 보셨나요? 김동열 선생님이요? 네, 제가 링크를 한번 지금 이제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댓글도 제가 놔둬놓을 테니까, 이 김동일 선생님 같은 경우는 패브리케이션으로 되게 많이 작업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패브리케이션 관련돼서 유럽에서도 막 이런저런 작업도 하고 그거에 대한 정보들 많이 남겨놨어요. 그 제가 그 링크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함수민 선생님이라고 지금 사이학에서 가르치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도 패브리케이션이랑 AR, VR 쪽 관련돼서 많이 작업을 하거든요. 제가 그 인터뷰했던 것들을 한번 네. 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참조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어쨌든 간에 내가 어느 학교를 갈 것인가, 지역을 정하고 학교를 정하고, 거기서 프로그램도 리서치를 해보고, 또 영국, 지금 예를 들면은 영국도 약간씩 다를 수 있겠는데, 일단 리서치를 해보면 대충 나와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여기서 어떤 걸 집중적으로 하고, 졸업하면 내가 이런 것들을 챙겨가질 수 있겠다, 이런 것들도 있고, 지금 독일도 사실은 뭐 독일어 할 필요 없을걸요, 제가 알기로는. 어디야, 그 영국 바로 밑에 있는 나라, 기억이 안 나네. 프랑스 그 위에. 하여튼, 그런, 유럽에 있는 나라들도 사실 영어로 수업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잘 몰라서 뭐 용감하게 얘기하는 걸수 있겠지만, 어쨌든 제 주변에 공부하신 분들 보면, 어쨌든 영어로 다 하신 것 같아서, 굳이 내가 독일어를 배워야 하기 때문에 못하냐? 이건 아닌 것 같고, 일단은 리서치를 해보면은 아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 함수민 선생님 인터뷰 영상은 얼마 전에 네. 봤었는데 되게 인상 깊었어가지고, 네,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 김동현 선생님 한번 봐야 될것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은 어쨌든 패브리케이션 VR, AR을 어떻게 적용하시는지 이렇게 이제 좀알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뭐세 번째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뭐또 따로 더 추가 질문이 있나요?
그 유럽 관련 질문이요? 네, 지금 세 번째 독일 그 패브리케이션 유럽 국가 중에 아. 네, 세 번째로 주신 질문. 네, 그거 관련돼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세 질문 하나하나를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떠세요? 도움이 됐습니까?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졌네요. 네네, 그 아니요 아니요, 그 일단 학위 디그리 이제 좀 많이 찾아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네, 그거 먼저 일단 많이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보고 이제 원서를 접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유학 관련돼가지고 다음 브런치나 유튜브 비디오 만들어 놓은 걸 이렇게 모아놓은 페이지가 하나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한번 링크를 드릴게요. 네, 링크를 드리면 댓글 보시면 아마 거기에도 제가 그런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좀 약간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대학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참조로 한번 봐보시면은 개념을 잡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